직장 네트워크 관리입니다. 자, 네트워크 관리에서는요, 인터넷 연결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 이런 것들이 직접 입력해서 실행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직접 입력해서 실습하면 기억하기도 좋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하드웨어적인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환경 설정하는 방법, 자원을 공유하는 방법, TCP/IP 프로토콜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네트워크 설치입니다. 자,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면 네트워크라는 것은 망이죠. 두 개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을 연결해 놓은 통신망, 이것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 이 네트워크는요, 컴퓨터 사용자와 인터넷,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또는 다른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 놓습니다. 그 연결하는 방법에는 LAN,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전화 접속 모뎀, 전화를 걸어서 모뎀에 접속하는 이제 예전의 인터넷 연결 방법이 되겠고요. 케이블 모뎀이 있습니다. PC를 케이블 TV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통신망이 되겠고요. ISDN,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합니다. XDSL, 뭐 ADSL도 있고요. VDSL, 이런 DSL, 광대역 연결이라고 합니다. 전화선을 이용한 광대역 연결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DSL,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겠죠. 자, 일단은 자원의 공유가 되겠습니다. 자료도 공유할 수가 있고요. 주변 장치도 공유할 수가 있고, 전자메일 교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대는요, 다 인터넷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사용하시는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네트워크의 목적은 일단 자원의 공유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 있고요. 피어 투 피어 방식이 있습니다. 자, 서버라는 건 그 자료를 주는 컴퓨터이고요. 자료를 요구하는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방식, 클라이언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버가 여러 개의 그런 클라이언트 컴퓨터하고 연동해서 하는 작업이에요. 구축 비용은 많이 들지만요, 관리하기가 쉬워서 대규모 네트워크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어투피어 방식은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이건 누가 서버고 누가 클라이언트인지 구별하지 않고요, 모든 서버, 모든 컴퓨터가 서버도 될 수가 있고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어요. 즉 동등하게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을 피어투피어. 서버가 없어서요, 속도는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설정 보기입니다. 케이블 또는 XDSL의 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윈도우즈 7에서는요, 별도로 설치 없이 자동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됩니다. 자,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하면요,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고요, 설정하는 것인데요. 제어판에 보면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이용해주면 되고요. 네트워크 설정할 때는 반드시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네트워크를 설정해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의 종류에는요, 위치에 따라서 홈 네트워크, 모든 컴퓨터가 집에 있고 신뢰성이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회사 네트워크, 이거는 이제 모든 컴퓨터가 회사에 있는 거예요. 신뢰성이 있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자, 공용 네트워크인데요. 이거는 네트워크상의 모든 컴퓨터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요. 이런 걸 이제 공용 네트워크이고요. 이런 것들은 신뢰성이 없는 네트워크, 뭐 커피숍이라든지 공항 이런 데 여러 사람이 사용할 때 그런 장소에서 하는 네트워크를 공용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별이 되고요. 자, 네트워크를 검색하는 방법. 자,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고급 공유 설정을 선택을 합니다. 자, 네트워크 검색이라는 것은요, 컴퓨터에서 네트워크의 다른 컴퓨터와 장치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다른 컴퓨터가 사용자 컴퓨터를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영향을 주는 그런 설정이 되겠습니다. 검색 상태에 따라서요, 설정과 해제와 사용자 지정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연결 설정 방법 네 가지 있습니다. 새 연결 또는 네트워크 설정 있고요. 자,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연결 옵션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의 연결, 새 네트워크 설정, 회사의 설정, 전화 접속 연결 설정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만약에 인터넷 연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용자 이름과 암호, 그 다음에 연결 이름 이걸 이용해서 연결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자, 윈도우즈 7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연결 설정 없이요. XDSL 사용해주면 연결 설정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법. 세 번째는 홈그룹 및 공유 옵션 선택.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관한 이제 네트워크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 얻는 곳이 문제 해결에 네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종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어댑터요. 자, 어댑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컴퓨터를요. 물리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하드웨어 장치예요. 어댑터라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하드웨어 장치고요. 윈도우즈 7에서는요. 부팅하면서 자동으로 어댑터, 즉 랜카드를 인식해서요. 적절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제어판의 장치관리자 네트워크 어댑터 항목에서요. 바로가기 메뉴의 속성을 선택해서 선택을 하면요. 설치된 장치 유형, 그 다음에 제조업체,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네트워크 어댑터를 설치해주면 로컬 영역 연결 이것은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환경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제어판의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랜카드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요. 로컬 영역 연결이라는 아이콘이 생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의 속성창,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속성이죠. 속성.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속성창이 되겠고요. 여기서 설치라는 단추를 눌러서요.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구성 요소가 있는데 요것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설치하는 항목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프린터를 공유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용 파일 및 프린터 공유를 선택합니다.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요거 설문지에 보기 문제 많이 나오는 항목이니까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라는 것은요. 사용자가 연결하려는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와 파일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용 클라이언트 설치 요거 해주셔야 돼요. 다른 컴퓨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상에 있는 다른 컴퓨터 파일의 프린터를 공유하려고 할 때는 서비스 항목을 설치해달라는 뜻이고요. 자,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통신을 원하는 그런 통신기기간에 지켜야 할 약속, 규약이라고 하는데 네, 네트워크상에서 통신할 때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추가, 그래서 세 가지를 해야지만 프린터나 다른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다,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기능과 뜻을 연결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사용 두 번째인데요. 자원 공유. 자, 우리가 네트워크를 쓰는 이유가 자원의 공유라고 했습니다. 자,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나 폴더, 디스크 드라이브, 프린터, CD롬 드라이브, 모뎀 등을 이제 네트워크와 웹에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파일 단위로는 공유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폴더는 되는데 파일 단위로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공유하는 방법은 공유하려는 사용자와 액세스할 컴퓨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컴퓨터나 윈도우즈 탐색기에서요. 네트워크를 클릭해주면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이름과 공유된 자원의 목록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공유를 설정하면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공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입니다. 이런 것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입니다.
특정한 폴더나 드라이브를요, 마치 내 컴퓨터에 있는 디스크 드라이브처럼 사용하려면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컴퓨터나 윈도우스 탐색기창의 도구 메뉴에 보면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있습니다. 자, 이때요, 연결할 드라이브명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폴더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요, 로그온을 할때 다시 연결, 이걸 선택하면요, 로그온 할 때마다 자동으로 연결된 드라이브에 다시 연결돼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Z에서 A 드라이브까지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끊기를 선택하면요, 연결된 드라이브가 끊고요, 새 드라이브 문자로 다시 지정해서 컴퓨터나 공유 폴더를 연결합니다. 자, 드라이브나 폴더의 공유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자, 공유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컴퓨터의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하려면요, 파일이나 폴더를 공용 문서 폴더로 복사하거나 이동해서요, 내 컴퓨터에 있는 이제 사용자 계정이 있는 모든 사람이 쓸수 있게 합니다. 그 공유하는 방법은요, 공유하는 파일이나 컴퓨터에 연결된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그 유형에는 홈그룹과 작업그룹이 있습니다. 홈그룹에서 파일이나 폴더의 공유와 해제인데요. 요거는 홈그룹의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하려면 공유할 항목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공유 대상을 선택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홈그룹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홈그룹에서도 읽기 쓰기, 뭐 특정 사용자 이것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업그룹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인데요. 작업그룹의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하려면요, 공유할 항목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공유 대상, 특정 사용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수준을 지정을 해요. 읽기 수준인가, 읽기 쓰기 수준인가, 이런 사용자 권한 수준, 이런 걸 선택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공유한 사용자에게요, XSR 방법, 뭐 전자메일 또는 클립보드로 복사, 이런 것들을 알려준 다음에, 마침해주면 공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유 옵션입니다. 자, 윈도우즈는요, 사용하는 각 네트워크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공유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 옆판에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에 보면 고급 공유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검색, 파일 및 프린터 공유, 공용 폴더 공유, 그다음에 미디어 스트리밍, 파일 공유 연결, 암호로 보호된 공유, 홈그룹 연결, 공용 등의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문제에서는 많이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프린터 설치와 프린터 공유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꽤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프린터가 없는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공유하려면 프린터 추가 마법사의 대화 상자에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프린터 찾아보기를 통해서요, 공유 프린터 된 목록을 연결할 프린터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때 공유할 프린터 이름을 직접 입력할 때는요, 경로에다가 역슬러시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 그 다음에 역슬러시 하나, 그 다음에 프린터 이름. 그래서 컴퓨터 이름, 프린터 이름 이 순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인터넷이나 홈 네트워크, 홈 또는 회사 네트워크에 있는 프린터에 연결하려면 이렇게 주소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치하면요, 프린터는 공유가 설정이 되고요. 공유를 확인하려면 프린터의 속성, 공유를 선택해서 이 프린터에 공유 한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할 프린터 이름은요, 한글이나 영문, 숫자, 뭐 공백, 특수문자 쓸수 있는데요. 슬러시 기호나 역슬러시, 콤마 이런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세 번째, 인터넷 연결 설정 및 사용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세 번째 섹션, 인터넷 연결 설정입니다.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XDSL 또는 이제 케이블 모뎀, 이제 네트워크 어댑터를 설치해 주고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 ISP 업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정한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 설정을 하고 나면요, 아우노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전자우편, 웹 서비스, www, 화해송수신, FTP라고 합니다. 텔넷, 원격 접속이라고 하고요. 뉴스그룹, 뉴스넷, 그다음에 인터넷 채팅을 IRC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게임 등의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에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서 새 연결 또는 네트워크 연결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연결, 웹 서비스나 전자우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연결을 하는데요. ISP 업체를 선택해서 연결을 합니다. 새 네트워크 설정 같은 경우는 무선 라우터 또는 이제 광대역 모뎀에 연결해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서 연결을 합니다. 회사 네트워크의 연결인데요. 이거는 다른 위치에 있는 VPN, 가상 네트워크, 개인 네트워크라고 해서 암호화가 돼서 이제 억세스 허가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그 VPN에 연결해서 회사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회사 이름과 연결하려는 회사 이름과 VPN 서버 이름을 입력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화 접속 연결 설정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 접속 모뎀이 있지만 XDSN이나 또는 케이블 모뎀이 아니거나 ISDN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연결할 경우, 컴퓨터에 있는 인터넷에 연결할 경우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호스트와 게스트를 입력을 받아서 설정해서 연결을 합니다. 자, TCP/IP 인터넷에 연결을 하려면은요,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윈도우즈 7은요, TCP/IP라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연결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CP라는 프로토콜은요, 두 사용자 시스템 간의 통신 을 담당해주는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IP는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전송하려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이 TCP/IP 프로토콜의 속성이 있어요.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서요, 로컬 영역 연결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화 상사의 속성에 보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속성을 선택해주면 이제 IP 하고요,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이런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그 주소를 입력을 해서 연결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프로토콜이 TCP/IP라고 했는데 그 요소 중에서 첫 번째 IP 주소가 있습니다. IP 주소라고 하면요, 인터넷상에서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숫자로 된 주소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버전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IPv4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2비트면서 10진수로 네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V6가 있는데요. 이거는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16진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8자리로 표시가 됩니다. V4를 쓰다가요, 이제 이 용량이 꽉 찼어요. IP 주소가 꽉 차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우리가 V6를 쓰게 돼 있는데요. IP 주소는 이렇게 V4와 V6 두 가지 버전이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ISP 업체에서 이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을 받아서 사용을 해서 우리가 부여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한 개의 IP 네트워크 물리적인 주소를요, 여러 개의 논리적 주소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브넷 마스크의 규모, 주소를 보면서 컴퓨터의 규모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 기본 게이트웨이인데요. 게이트웨이라는 자체가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출입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랜, 이걸 연결하는 장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라우터가 이제 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줘서 그 라우터에 주소를 입력을 해서 입출구에 를 사용을 합니다. 자, 시작에서 실행해서 CMD를 입력해서 명령 프롬프트 창에다가요, IPCONFIG 이렇게 명령어를 써주면 내 자신의 컴퓨터에 할당된 IP 주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 이런 거 확인하는 게 IP 컨피그 기억해 주세요. 직접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실행해서 CMD 치면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IP 컨피그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여러분들 자신의 할당된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급 TCP/IP 설정인데요. 로컬 영역 연결 속성 창에서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대화 상자에서 고급을 선택을 해주면요. 고급 TCP/IP 설정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DHCP 요거는 자동으로 이제 IP를 할당을 받아주는 그런 프로토콜이에요. 중앙에서 유동 IP를 할당해주는 서버로서요. 컴퓨터가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했을 때 자동으로 새로운 IP를 할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즈 NT 계열의 운영체제에서는요. DHCP가 내장되어 있어서요. 자동으로 IP 주소 할당 받기 이거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DNS란 용어 알아두세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 또는 서버라고도 하는데요. IP 주소는 이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억하기 쉬운 문자로 된 도메인 명을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을 DNS라고 합니다. 자,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바꿔주는 시스템 이것을 DNS다. 자,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개의 DNS 서버 주소를 등록할 수도 있고 서버 주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환경 설정입니다. 한글 윈도우즈 7에서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웹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8입니다. 이것을 기본 웹브라우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어판에서 인터넷 옵션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 선택해도 됩니다. 자, 여기에 어떤 탭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일반 탭에서는 시작 홈페이지 주소. 여러분들 이제 웹브라우저 실행했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주소를 이제 시작 홈페이지라고 그러는데 그 주소 설정할 수가 있고요. 뭐 임시 파일이나 여러분 페이지 목록, 쿠키 뭐 이런 것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탭에서는요. 뭐 인터넷이나 로컬 인트라넷 이런 곳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뭐 보안 수준 이런 거 지정할 수가 있고요. 개인정보 탭에서는요. 인터넷 영역에 대한 설정, 팝업 차단 이런 것들 설정할 수가 있고 내용 탭에서는 가족 보호 설정, 뭐 인증서, 자동 완성 목록 이런 것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 탭에서는요. 인터넷 연결에 필요한 그런 항목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프로그램 탭에서는요. 기본 웹브라우저 등의 이제 인터넷 서비스에 자동으로 연결할 그런 프로그램, 웹브라우저의 종류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그 전자우편 연결 이런 거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급 탭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HTTP 설정, 뭐 가속 그래픽, 사진 표시 등등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탭이 이제 일반 탭이거든요. 일반 탭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웹브라우저 사용하기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브라우저를 실행했을 때고요. 여기서 자주 가는 사이트의 목록을 등록해서 실행할 수가 있는데 빠르게 접속할 수가 있는데 이게 즐겨찾기에 보면 즐겨찾기에 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즐겨찾기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서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메뉴는 이제 파일 메뉴, 편집 메뉴, 보기 메뉴, 즐겨찾기, 그 다음에 도구 메뉴, 도움말 메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겨찾기라는 항목은요,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URL을 윈도우즈 사용자가 이제 각각 등록을 시켜놓고요, 빠르게 이제 익스플로러를 곧바로 이제 다른 웹사이트로 이제 들어가는 그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